one is gone. Your fear of being all alone. It'll make you stronger. I can feel anything. I can hear anything. 누구세요? 여기 어디예요? 나 몰라요.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상스러워. 이런 척 자주 썼어. 이 교활한 뱀을 지옥으로 보내줬어. 늙은 영을 심연의 나락으로 쫓아주셨어. 아니 말아요. 어린 성은 괴물을 사실 보고 지옥으로 보내주셨어. 하지 마요. 사탄의 악의와 관계해서 저희 보호자가 되주소서. 점선 내 하나님께 청하오니 그를 가두어 주소서. 하지 말라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악의와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보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날 괴물로 만들었어. 나한테 괴물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난 인간이었어. 날 괴물로 만든 게 당신이야. 지옥을 꺼져버려 이 악마야. 내가 왜? 넌 악령으로 가득 찬 괴물이야! 내가 왜? 지옥으로 인도하소서. 하슬라! 밟아. 들어가게요?
걷기도 전에 질식해 죽겠네. 기억났어. 나였어. 나 여기 있었어. 돌 붙은 것 같은 내가 그런 거야. 우리 집에 왔던 거. 엄마 아빠랑 어디 갔는지는 기억 안 나? 없어요? 차가 없어졌어. 그러게, 들어가지 말자니까. 여기서 기다렸으면 그냥 잡는 거였잖아요. 휴대폰은? 위치 안 잡혀요. 끈 거 같은데요? 아님 꺼졌던가. 그거 언제부터야? 죽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 끝나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 그냥 온몸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눈앞이 파래져. 나는 죽고 싶은데 몸은 죽지 말라고 발버둥 치는 느낌이야. 죽고 싶을 때가 사실은 제일 살고 싶을 때니까. 그런 생각 안 했어. 내가 보기엔 안 그랬어. 옥상에서 떨어질 때도, 병원에서 도망갈 때도, 조금 전에도 넌 정말 살고 싶은 얼굴이었어. 어쨌든 몸을 태워서라도 계속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기억은 네가 거기 있었다, 커튼이 불탔다 그런 게 아니야.
보육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필요해. 네가 그랬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고. 더 이상 그러기 싫어. 내 머릿속에 뭐가 더 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실수하지 말랬지. 코앞에서 놓친 게 벌써 몇 번째야. 예배당에 있던 차량 조회 결과 여자 행사 차였습니다. 지호랑 함께 움직이는 게 확실합니다. 현재 휴대폰이 꺼져 위치 추적이 안 되는데 전기 파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켜지면 다시 추적할 예정이고 만일을 대비해 경찰서랑 여자 행사 집에 애들 배치해뒀습니다. 곧 걸릴 겁니다. 밥 먹었냐? 아직 안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다녀. 빌빌거리지 말고. 예. 나 사람 안 믿는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믿어. 그러니까 보답 좀 해. 우리 사장님도 믿어요. 다들 잘 좀 합시다. 제발. 세상은 이론이 아니라 변수로 움직이거든. 인간은 어차피 변수의 노예야. 자네는 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군요.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군 출신이 버티기엔 골치 아픈 곳이지. 자네 마음도 알지만 지호 잘 데리고 와줘. 어디 다치지 않고 좋게 데려왔으면 좋겠어. 요즘은 매일 지호 만나는 꿈만 꿔. 여셨어요? 열었다. 불러. 01마5273이요. 01마5273. 이 남바 맞아? 다 빨리. 01마5273. 이 폐차된 걸로 뜨는데? 예? 소유주가 렌트카 회사였다가 작년에 폐차장으로 넘어갔네. 이거 전형적인 대포차네. 근데 왜? 아니에요. 아니요가 어딨어 임마. 그냥 난폭운전 하길래요. 너 아프다고 조퇴한 놈이면 차는 왜 갖고 나왔어?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야야 너 어디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파요. 끊어요. 야야 구름이. 뭐 뱀장어처럼 전기를 쏘고 해파리처럼 독을 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인간일까? 준건이 그걸 실제로 만들고 있었어.
교수님,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누가 따라왔어. 지금 말고 아까 예배당 앞에 들어올 때 없었던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대포차야. 누군데? 대포차라니까. 아니야, 이건 따라온 게 아니라 찾아온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고 나왔어? 안 했어, 아무한테도. 그럼 어떻게 알고? 방법이야 많지. 내 차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기로 심을 수도 있고, 위성으로 실시간 감시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야. 누굴 쫓느냐는 거지. 나. 그래, 너. 누군가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걸 아는 거야. 너를 못 찾으니까 나를 이용한 거고. 아니, 네가 뭐라고 현직 경찰까지 추측하는 걸까? 너 진짜 뭐냐? 안 궁금하다며. 넌 단순한 살인사건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살인사건을 목격했어? 관두자. 가자. 어디? 네가 누군지 알아보라. 괜찮아. 내가 불렀어. 웃었어요, 교수님. 안에서 묻지 마 하느라고. 이 친구가 그 친구인가? 아, 친구는 아니고요. 그 병원에서 탈출한 그놈. 반가워요. 오종환이라고 합니다. 여긴 내 후배 병원이라 잠깐 빌렸어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요. 뭘 안심해요? 오늘 몇 가지 검사할 거예요. 금방 끝날 거고. 무슨 말이야? 무슨 검사? 간단한 검사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 너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나 검사하는 거잖아. 왜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 그럴 생각 없어. 야. 야! 설명하잖아, 지금. 혼자 결정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한다.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검사만 하면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누가 너한테 그런 능력을 줬는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건지 알 수 있어. 그게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열쇠라고. 하자. 우리 둘 다 궁금하잖아. 과거를 파고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희 부모님 죽였으면 어쩔 거야? 그럼 너도 죽어. 나 죽일지 말지 결정하려면 해야 되는 거지. 응. 돼요. 혈액 검사랑 조직 검사 정도인데 저 그 전에 혹시 이 사람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모르겠어요. 못 본 건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알았어요. 들어갈까요? 상피세포 조금 긁어낼게요. 아, 아세요. 피부세포 몇 군데만 채취해서 조직 검사할 거예요. 면역이랑 항체 반응 때문에 척수액 좀 뽑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빨리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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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많이 아팠어? 미안하단 말 안 할게. 가자. 거의 다 끝났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좀 내버려둬. 그만해. 그러지 마.
난 누군가 나타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특히 어둠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항상 그래. 근데 넌 안 그랬어. 병원에서도 전철역에서도 넌 단 한 번도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 네가 유일했어. 넌 같이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가자. 다음 검사는 안 아픈 거래. 만약에 내가 니네 부모님 죽였으면 너 처음 봤을 때 온몸에 털이 솟구쳤을 거야. 난 아니야. 범인 다른 사람이야. 다신 나 만날 생각하지 마. 검사 거의 다 끝났어. 더 알고 싶지 않아. 무서워. 안 간다면 억지로 데려갈 거야. 이참에 얼굴 한번 전체적으로 손볼 생각은 없어? 생각은 간절한데 돈이 없네요. 근데 너 괜찮아? 용의자인데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문제 될 건데. 걔가 예전에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 어떻게?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지 직업이 왜요? 혹시 생명공학 쪽이면 지호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렸을 때 가운 입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공우주연구원에 계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의사들도 우주 개발의 필수 인원이니까. 근데 지우가 왜 니네 집에 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더 모르겠는 건 그 다음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안 돌아오셨어요. 실종되신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붙잡고 있었구나. 부모님 일 뭐 알고 있나 해서. 예. 근데 도망갔어요, 이 나쁜 새끼. 또 잡아야죠. 일어나시죠. 구름아, 너 계속 따로 조사한다던 사건이 그 사건이었지? 아니에요. 경찰이 된 것도 그것 때문이지?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인데요. 중범과에서 쫓겨난 것도 부모님 사건 조사하다가 문제 생긴 거잖아. 오늘처럼. 엄마랑 아빠가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종 5년이면 사망 추정이에요. 행정기록, 금융기록 어디에도 생존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있나요? 다른 게. 엄마랑 아빠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버리고 도망간 것밖에 더 돼요? 그래놓고 잘 살고 있으면 전 어떡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근데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구름아, 넌 너야. 넌 너라고. 알아요. 아니, 넌 모르고 있어. 넌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중에 누구의 엄마가 되기도 하겠지. 아마 살아가면서 많은 자리에 서 있을 거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는 너 자체로 너야. 누구의 딸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체로 너 인생을 사는 거라고. 멋진 말이에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감정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 그건 좀 위로가 되네요. 부모님이 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나중에 남편이나 자식이 네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하지만 넌 그러지 마. 자기 인생을 망치는 마지막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야. 교수님, 우리 일 얘기예요. 결과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주실 거죠? 당연하지. 검사만 하면 류준건이란 사람하고 연관됐다 안 됐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화가들도 뭐 화풍이 어떻고 부터치가 어떻고 그런 말들 하잖아. 우리들도 그래. 다들 특유의 연구 흔적들이 있어서 알 수 있어. 류준건하고 연관이 있고 그래서 류준건 찾으면 지호 과거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럼 됐어요. 저 먼저 갈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교수님. 그래. 나쁘네. 집중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지호 나타날 때까지. 똑바로 앉아. 싫은데. 팀장님도 이 바람 좀 느껴봐요. 똑바로 앉으라고 했다. 성실한 것만큼 미련한 거 없어요. 어차피 오늘도 안 올 것 같은데. 나 팀장님 기록 봤어요. 한병대의 옛날 애인이 있거든요. 원래 꼬셨지. 죽고 싶어? 팀장님 9명 죽였던데요. 100번도 넘게 한 훈련 아니에요? 그만해라. 바보가 아닌 이상 성광탄이랑 수류탄 구분 못할 리는 없고. 그만하라고 했다. 혹시 누가 성광탄 안에 폭발물을 넣지 않았을까? 나도 그랬어요. 쌍방 훈련 때 공포탄만 가지고 나갔거든요.
다섯 명이 죽고 나서야 실탄인 걸 알았어요. 군부탄인 걸 수십 번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차피 훈련이라 실탄 지급도 안 됐는데 왜 내 총에만 실탄이 들어있는 거지? 무기징역 받고 두 번인가 자살 시도했었어요? 자살은 왜 안 했어?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 말 못해요.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로 약속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말만 잘 들으면 일도 주고 다리도 주겠다고. 팀장님은 그런 일 없었죠? 선택은 당신이 하면 돼요. 여기서 평생 썩을지 나랑 같이 일할지. 내일 일을 하시면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합시다. 음모 같은 건 아니겠죠? 팀장님이나 나나 우연히 비슷한 실수를 한 거겠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실수를. 됐어. 다신 실수 안 하고 살면 돼. 안 지겨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 하는 거. 들어가 있어. 같이 도망갈래요? 아무도 못 찾는 대로. 우리 은폐, 연폐 위장하는 건 세계 최고잖아요. 들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못 들은 걸로 한다. 그거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대답인데? 사람 끝까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만약 나 혼자 도망가면 팀장님이 나 죽이러 올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구나. 못 들은 걸로 해. 감시 늦추지 말고 일 생기면 보고하고 나 내일 아침에 합류할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네. 치사하게. 뭐 하는 짓이야? 커피 드리는 짓이야. 네가 왜? 어디 아파? 정신 없어? 아니에요. 그냥 팀장이 좋아서요. 너 무슨 사고 쳤지? 그지? 무슨 사고를 쳐요. 아 진짜 팀장님은 사람 성의도 몰라주고. 아 서운해 죽겠네. 누나 봐세요. 야! 야, 너 휴지폰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벌써 안 먹어, 임마! 이거 어떻게 먹은 거야, 이거?
아우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뭐야 씨, 전화를 했으면 말해야지 씨. 여보세요? 아, 너 지우지? 지금 맞지? 왜 끊어 이 새끼야? 야, 너 지호 맞지? 어디야? 너 차비 없냐? 내가 데리러 갈까? 누구세요? 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지? 나다 임마, 나. 네 친구 원희. 야, 너 그 길바닥에서 쳐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나와. 너 집 주소 까먹었지?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걸. 감사합니다. 번호는 쓰던 번호 그대로고.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아니요. 괜찮아. 큰 오빠라고 생각하고 다 털어놔. 저 오빠 없는데요? 그럼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삼촌도 없고 별일도 없는데요? 진짜? 팀에 무슨 불만 같은 것도 없고? 네. 저 우리 팀 너무 좋아요. 팀장님도 너무 좋고.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정신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고민도 없고 불만도 없는 놈이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그것도 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새 휴대폰을. 총무과에 갔더니 인마 휴대폰 내부가 싹 다 탔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는 이상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얼마나 개쪽당하고 온 줄 알아? 우리 팀에 사이코패스 들어왔다고 소문 다 났어. 너 미친 거야? 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또라이야? 너 중범과에서도 저짓하다가 쫓겨났지? 잠시만요. 받지 마. 야! 땡겨서 네가 받아. 예, 예, 예. 예. 강력 1팀 하우구름입니다. 받지 말라니까. 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너 어디가 어디야? 멈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딱 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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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라이 사이코패스 저거!
누구세요? 누구시냐고? 죽은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유 이 새끼지. 야 너 언제 씻었어? 아 냄새 겁나. 야 빨리 와 들어와. 씻자 일단. 어디 야 어디 가 인마. 야 지금 신발 벗자 신발. 어, 일단 신발 벗어. 야 빨리 빨리. 아 진짜. 뉴스 난 거 봤잖아. 근데 너 그런 새끼 아니거든. 응?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야. 정의의 사도네 팔촌도 안 되겠다 이 새끼야. 응? 야, 그 너 또 전기 썼지? 아, 이 새끼는 이거 맨날 그래. 어? 어디서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전기 한번 쓰고 기업 상실증 걸리고 씨. 그러고서는 한참 만에 연락해요. 어? 야, 전화해서 말이나 하나. 숨만 씩씩거리다가 너 지오지 그러면은 뭐? 누구세요? 확실히 나다 인마 나. 응? 먹어. 야 그래도 용하다. 기억 하나도 안 난다면서 내 번호는 다 외우고. 내가 너 때문에 전화번호 못 바꿔 이 새끼야. 어? 우리가 친구 맞아. 그럼 보육원 나와서 같이 살았는데 네가 맨날 도망 나갔어 혼자 산다고. 옛날에 야 환상의 콤비였지. 어? 너는 눕히고 나는 털고 넌 문 따고 난 또 털고. 아유 다 따라고 새끼야. 뭐해 따. 슈퍼파워 정전기와 나의 빠른 스피드. 하, 그때 진짜 우리 움직이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씨. 야 근데 이번엔 또 어디 따온 거야? 응?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혹시 더 좋은 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지? 또 충격받는 척한다. 어? 야, 이번에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사업이나 해. 신분증이랑 여권 필요하면 내가 싹 다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지호야 네 운전면허증 만들어준 게 누군데? 혹시 혹시 뭐 너 쫓아오는 놈들 누군지 아냐고? 야 엄마 너 쫓기는 거 맞기나 해. 매번 그러면서 여기 오래 못 있는다고 나가는데. 야 근데 누가 쫓아오는데? 경찰은 아니라며. 내가 더 궁금하다. 야 나 누구야? 아 씨. 봐봐 부모라는 인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다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출생신고도 보육원에서 한 거고. 맞다, 너
거기서 우리 맨날 때리던 형 새끼들 생각나지? 안 나. 안 나지? 그치, 안 나겠지. 아무튼 그때도 엄청나게 맞았거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성당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야. 난 네가 언젠가 성당 한번 홀랑 태워먹을 줄 알았어. 아무튼 수녀님들 난리치고 그 길로 둘 다 도망 나왔잖아. 봐봐, 열몇 살짜리가 길바닥에서 뭐 하면서 살았겠냐? 얻어먹고, 빌어먹고, 삥 뜯고, 훔치고. 결론은 뭐다? 야, 너 네가 누군지 자꾸 물어보지 말고 받아 적어라, 어? 결론은 너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 왜 안 받아 저거? 진짜. 야, 그래, 차라리 문신을 하자, 문신을. 어? 나는 강력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어때? 혹시 내가 보육원 가기 전에 어디서 뭐 했었는지 얘기한 적 없어? 뭐 누구네 집에 있었다던가. 얘기한 거 하나 있지. 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야, 그 보육원 오기 전에도 전기 한번 썼겠지 뭐. 어? 야, 응? 너 괜히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여기서 일해. 나는 대출 알선하고 너는 채권 추심하고 돈 안 갚는 애들 찾아가서 눈 파랗게 번쩍번쩍하면 끝이라니까? 아니, 눈에 불 켜고서 돈 받아내는 게 뭐 별거냐 그거지. 안 그래? 아, 또 기다려야 돼? 회사들 진짜 잠복근 뭐 어떻게 하냐. 얼굴 좀 올려줘야겠다. 뭘 그렇게 보기 싫은 눈으로 봐요? 똑바로 앉아. 보기 싫으면 보지 마요. 둘이 같이 살았잖아. 아, 그런 거 아니요. 걔가 일방적으로 어쩌다고요. 진짜. 진짜요. 며칠가 어쩌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도 없고 전화하고 전해 주세요. 지호가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바로 연락하고 혹시 다른 마음 생기면 이 소리 기억해.
말해. 예, 저입니다. 무슨 일이야? 지호 지금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데요. 잡고 있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 지호 찾았다. 쭉 봤는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과하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봐도 모르겠어요. 봐봐. 이게 DNA 상동성 검사야. 상동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세포 간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냐는 뜻인데 특성이 6가지 이상이 섞여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몸에 적어도 6종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예? 가장 큰 특징은 나이프 피쉬 계열인데. 나이프 피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기 뱀장어 계열인데 사실 전기 뱀장어는 뱀장어가 아니라 물고기 계통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 뱀장어 DNA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야. 홍해파리, 철갑상어, 박쥐, 초파리 이 특성이 다 보여. 만약에 이 특성이 모두 결합됐다면은 전기를 발산하고 감지하고 엄청난 회복 능력에 인간 이상의 반사신경을 가질 수가 있어. 그렇게 섞이는 게 가능해요? 이론상이긴 하지만 루카의 비밀을 풀었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 루카가 뭐예요? 구름이 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저요? 존재론적으로요?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이죠? 맞아. 넌 정자와 난자라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가지 세포가 만나서 시작됐어. 그럼 그 두 세포 간에 유전자가 섞일 수 있는 공통점이 있겠지?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생명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공통 조상이 되는 세포가 있어. 그걸 루카라고 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럼 돌연변이에요? 아니. 돌연변이 이렇게 정교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생명체라고요? 교수님, 그거는 신의 영역 아니에요? 아니, 기술의 영역이지. 금지된 기술이긴 하지만. 류준건 박사인가요? 99%. 이 정도로 유전자를 조합할 기술도 유 박사뿐이고 이 정도로 미친 인간도 그 인간밖에 없어. 그럼 지호를 쫓는 사람들도 그쪽에서 보낸 걸까요? 거기까진 모르겠지만 일단 학회에 검토 요청 해봐야겠어. 내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도 봐야 하고. 그리고 넌 일단 걔 만나면은 무조건 잡아둬. 무조건 잡아둬야 돼. 왜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걔 사람 아니야. 뭐야? 너도 참 두 번이나 당하고도 여길 또 오냐? 유기견이 있어. 동물보호단체에서 잡아다 병이 있는지 검사도 하고 밥도 주려고 하는데 걔는 그걸 몰라. 죽어라고 도망치기만 하지. 너 같지? 나 병 없어. 밥도 잘 먹고. 걔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사람이 보기엔 영 아닌데 말이야. 가자. 개소리 하지 마.
제가 졌어요. 잡긴 했지만. 올라가서 휴대폰 다 지우고 뒷정리 확실하게 하고 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물이 내 이름도 안 달고 학회에 올라갔어. 당신이 막았어야지. 내 평생 업적이 학회 인간들한테 오픈됐다고. 학회에 자리 잡고 있는 저것들 다 똥이라고. 개똥이야! 내 발길도 못 따라오는 것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내 연구를, 평생을 바친 내 연구를 저 인간들이 안 가져간다는 보장이 있어? 이건 특허를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야. 한 과학자를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당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앉아있어? 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지훈은 몇천억, 몇조 원이 넘는 내 연구의 결말이야! 지훈은 내 가치를 증거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당신이 그걸 알아! 다 했어요? 당장 나가서 해결해요. 서버를 불태우든 뭘 하든 당장 내 자료 다 지우라고!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죠? 뭐? 너무 열연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봐! 저거 당신 친구가 올린 거예요. 국과수 오종환 교수. 난 우리 소장님이 도움을 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미친 소리야! 연구비 높은 받아내겠다고 영웅까지 탈탈 털어맞히는 저딴 대한민국 학회에 내가 왜! 왜긴 하영재 없어지고 혼자서는 그만큼 못해내니까 슬쩍 뒤로 돌려서 조언도 받고 충고도 받고 일종의 컨닝 같은 거지. 아니에요?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 국과수로 유출된 건 지호 병원에 있을 때 채취한 혈액 샘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올라온 자료는 혈액, 상피세포, 피부 조직, 간이랑 폐조직에 척수액까지 다 있어요. 지호가 건강검진이라도 받았나? 아니잖아요. 우린 당신이 유출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 좀 합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난 절대 그런 일 없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명예욕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과학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노벨상 좀 주세요. 소장님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게 평생 소원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없으면 과학자 아닌데. 자료는 곧 지울 거예요. 하지만 왜 그 자료가 퍼졌는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소장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드셨는데 화 좀 난다고 반말하고 그러지 마요. 추해 보여.
뭐? 잡았다고? 영상통화 한번 하자. 야. 곧바로 들어와.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요? 말씀드린 그 아이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전이랑 해외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만 약속대로 주십시오. 박사님 말이 맞는지 검사부터 해봅시다. 가족 사람들이 지금 사모님 만나고 있습니다. 통장이랑 돈은 준비해뒀으니 우리한테 넘긴 정보만 맞다면 사모님께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 능력 아니야. 저주야.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 수사 종결됐어. 검찰 종결한 거라니! 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존재야. 그쪽도 자료 다 날아간 거야? 내가 보낸 자료는? 안 쪽팔려요? 쪽팔려도 규정이 그래. 나 이제 도망한 가. 나 잡고 싶으면 네가 와.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말라고. 끝까지.